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10분 루틴 제3탄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10분 루틴은요, 선생님이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분까지 나는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딱 1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는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어 라고 하면 6번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쯤에서 1탄과 2탄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면, 1탄에서는 관계대명사 해석, 그 다음에 2탄에서는 빈칸 추론, 그리고 3탄인 오늘은 바로 순서 문풀법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 4탄이 있죠? 자, 4탄은 문장 삽입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순서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기준점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기준점을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수능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유형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영어에서 수능 유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대입 파악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만 잘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답을 잘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어지는 것들을 잡아라 라고 했으니까 글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기가 필요하시면 필기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기, 승, 전, 결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는 주어졌어요. 보통 소재를 언급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글을 연결하냐면, 대표적으로 지시어나 또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나 또는 연결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잡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시어나 대명사나 연결사의 쓰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시험장에서는 사비연필로 반드시 꾹꾹꾹 표시하면서 읽어가는 게 일단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약속이에요. 뭐 디스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that 같은 것도 나오고 it 같은 것도 나오죠.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해요. 디스는 앞문장 전체를 나타내고요. that은 비교할 때 쓰고요. it은 앞문장의 핵심어를 받을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와 같은 우리가 애들 말고도 뭐 this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이와 같은 명사, such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그와 같은 명사, 요런 것들이 나올 때 하나같이 하는 약속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직전의 것을 언급한다는 거. 그래서 이 언급하는 것들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대신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결사 있죠. 우리 연결사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예시. 자, 예시가 for example이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생략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시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나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when이나 또는 뭐 suppose나 아니면 if가 나오거나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아니면 지명 이름이 나왔다. 아,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시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쓸 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나오는 연결사가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죠. but이나 however 같은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수연이는 어저께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는 거. 새로운 정보의 시작이 바로 뭐다? however에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앞의 내용과는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이 분위기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표시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쌤이 오늘 준비한 것은 19년도 6월달, 9월달 그리고 수능까지 두 문제 총 6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잘 필기하셨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풀어보시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1번 가보죠. 자, 여기서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땡땡. 자, 노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노테이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was more than a practical method. 자,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뭘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냐면 preserving, 보존하다 라는 뜻이죠. unexpanding,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repertory of music, 음악의 레퍼토리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입니다.
자, 레퍼토리라고 하는 것은 연주 목록을 얘기하는데요. 연주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면 복잡한데 그것을 갖다가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테이션을 쓰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용적인 것 이상이니까 일단 좋아요. 뭐 하는 데서 일단 좋냐면 for music, 음악한테 일단 되게 좋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A하고 B하고 C의 첫째 줄을 보시는 거예요. A를 딱 보니까 written notes. 자, 우리가 쓰여진 곡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노테이션이에요. 이게 뭐냐? 악보예요. 아, 그럼 선생님 악보 얘기하고 있구나. 악보 되게 좋다는 얘기구나. 맞아요. 자, 이런 악보가 뭐 할 수 있냐면 음악을 freeze,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러면 음악을 얼어붙게 한다는 말은 고정시키다. 정형화시키다는 뜻인데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니까 이러지 않고 freeze 한다. 자, 뒤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 allowing it 음악으로 하여금 to develop in the hands of individuals 사람들의 손에서 알아서 발전하게끔 안 하고 고정시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freeze 해버려요. 그럼 자유로운 표현 안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 그리고 이것은 discourage 하면은 좌절시킵니다. improvisation 하면은 즉흥 연주예요. 그러면 즉흥 연주도 뭐다? 못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는데 결국은 악보가 음악한테 미치는 마이너스예요. 그쵸? 자,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올 때는 반드시 연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A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니 됩니다. 자, B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B번에 나오는 첫 번째 이세다가 사비연필로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여기서 말한 그것은 앞에 나오는 핵심어니까 악보가 되겠죠. 악보는 예술 그 자체의 본질을 바꾸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뒤에 가볼게요. To write something down, 뭔가를 써보다 보니까 means that, 뭘 의미하냐면 people far away, 멀리 있어요. In space니까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음악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더라. 악보를 보고 시대가 좀 떨어져 있어도 그거 보고 연주할 수 있더라. 그래서 뭐다? 시간이나 공간이 멀어도 recreate 할 수 있더라. 됐죠? 이건 좋은 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B의 그 다음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동시에 there are 뭐도 있냐? downsides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단점에 대한 존재 유무를 처음 밝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B가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건 맞겠구나. C도 확인해야지. 자, C 한번 가볼게요. 자, 보니까 첫 번째, most world music. 자, 대부분의 세계 음악은 is still, 여전히 기본적으로 oral, 청각의 것입니다. 청각적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still의 동그라미 칩니다. still. 자, still이 무슨 말이냐? 여전히 청각적인 것이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토이 노래 중에 여전히 아름다운지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아름다웠는데 여전히 아름다운지라는 뜻이니까 여전히가 나오면 앞에도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그쵸, 청각적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B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리가 청각적이라는 게 A에 나오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요. 자, A 한번 가볼까요? 자, 뒤에 볼게요. Partly because of a notation. 이런 악보 때문에 연주를 할 때 lack,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뉘앙스가 좀 부족해요. 뉘앙스가 뭐냐? 청각적인 전통에서는 어떤 부분이었대요. Before notation arrived, 악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역사를 보면 음악이라는 것은 was carried on, 어떻게 실행이 되었느냐? As an oral tradition, 청각적인 전통에 의해서 실행이 되었대요. 청각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C번,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뭐다, 무엇도, 대다수의 world music도 여전히 청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문제 위에다가 기승전결 쓰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가볼 테고요. 자, 나는 10분 루틴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안녕. 자,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이 나와서 막 이런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일반화시키셔야 돼요.
뭔 말이냐? 사과 앞에 딸기 나오면 과일이구나 이렇게 일반화 시키셔야 된다고요. 자, 마셜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요, 사람들의 피부가 뭐다? Extended, 연장된 것이고, 그 다음에 wheels, 바퀴들은요, are extended feet, 사람들의 발이 연장된 것이고, 카메라하고 텔레스코프 같은 경우는 are, 어떤 거냐? Extended eyes, 눈이 확장된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카메라, 옷,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퀴,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creation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술 가지고 만든 것들이죠. 물건들. 자, 이런 물건들은 are great extrapolation. 바로 무엇의 연장점이냐면 바로 몸인데요. 우리 유전자가 우리에게 준 몸. 그래서 신체에서 나온 연장선이다. 그럼 여기에서 body에서 나왔다.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바디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역시 A, B, C 보셔야 되겠죠. A 한번 가볼게요. The blueprints for our shells. 이게 껍질입니다. 껍데기. 자, 그럼 우리의 외양이 되겠죠. 우리 껍데기의 블루프린트는 spring from 어디에서 나왔냐?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머리에서 나왔다. 마음속에, mind에서 나왔다. 자,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마인드에서 뭐가 나왔냐면 앞으로 미래를 보는 것을 우리가 청사진이라고 하거든요. 블루프린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하죠. 우리는 바디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B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B의 첫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드세요? 그렇죠. 이거 대답했으면 여러분 이제 등급 오르는 거예요. In this way. 보이세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앞에랑 똑같은 방식이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뭐다? 연장된 body,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body에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technology, 기술이 나왔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무조건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번의 첫째 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closer look. 좀 더 자세히 바라보니까 이와 같은 비유의 결함 또는 단점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어디에 밑줄 치셔야 될까요? 그렇죠. This analogy, 비유.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비유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B에서 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답을 반드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industrial age, 산업화 시대에서는 아주 쉽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엄청나게 멋있는 자, exoskeleton, 이게 뭐냐면 외골격입니다. 바깥에 있는 골격이에요. 무엇의 외골격이냐? 뒤에 보니까 이 외골격이 사람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준 외골격. 인간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준 외골격. 이게 바로 뭐다? 비유예요. 그래서 C로 가셔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비유에는 단점이 좀 존재한다. 결함이 좀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땡땡 나와 있으면 이게 등호하고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동물을 딱 봤을 때 extended costume, costume은 의상이란 뜻이니까 동물의 외모를 딱 보면 또는 외양을 딱 보면 그건 뭐가 만든 거냐? 유전자가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꿀팁인데요, 여러분. result of 다음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from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뒤에는 원인 나와요.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 다음에는 결과. 자,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물려받은 대로 지금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ey. 자, 동물들은요. 물려받았습니다. 기본적인 blueprints of what they make. 어떻게 될 것인지에 기본적인 뭐다? 어떤 설계도 같은 게 있어요. 인간은 그런 설계도 없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 자, 궁금하죠? 그럼 인간은 어떻다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A가 와야 되죠. 자, 우리 인간의 그런 뭐다 외모 또는 바디에 대한 블루프린트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spontaneously 정말로 즉흥적으로 또는 정말로 우리가 뭐 의도치 않게 create something, 뭔가를 만드는데 none of our ancestors ever made 우리 조상이 만들지 않았던 새롭고 참신한 것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뭐다? 우리 조상들이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새로운 것들을 상상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결론, 기승전결이니까요. 결론 나오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연장된 바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끝.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B, C, A니까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까지가 6평이고요. 여러분 이제 9평으로 한번 가볼게요. 9평은 6평보다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기승전결 까먹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단어가 보니까 주권의, 그 다음에 영토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소재는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 국가. 됐죠? 자, 이런 주권 국가는 as defined as 정의 내려지는데요. 원이 나오면 앞에 나오는 명사하고 똑같아요. 바로 어떤 국가를 주권 국가라고 우리는 얘기하냐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are free, 자유롭게 to determine,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구나. 됐죠? Without interference니까 개입이나 방해 같은 거, 간섭 같은 거 받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냐면 그 어떤 기관이든 간에 beyond는 무엇을 넘어니까 그 국가의 영토 밖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영토 밖에 간섭이나 개입 같은 거 받지 않아요. 하고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번 한번 가볼게요. No citizen. 자, 이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국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국민도 완벽한 집단의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다. 뭐 하는 한? 그 사람이 was tied to, 얽매여 있는 한. 무엇과? 그런 조상들이 내려다준 관습이나 전통. 끝. 자, 그러면 전통에 얽매여 있잖아요. 전통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없다? 완벽하게 풀 멤버라고 할 수가 없다. 조금 이상하죠.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B번 한번 가볼게요. 자, sovereignty, 이런 주권이나 citizenship 또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를 필요로 하느냐? 자유라는 게 필요하다. 아,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게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 주권이나 시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From the past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냐? 과거로부터의 자유. 됐죠? 자, 그러면 알았어. C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but, but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얘기할 거예요. Freedom in space, 앞에 언급된 바로 뭐다? 공간에 대한 그런 자유는 단지 one characteristic, 한 가지 특징에 불과하다. Freedom in time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중요하고요. 어쩌면 더 근본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freedom이 필요하지만 이건 한 가지 특징일 뿐이고 뭐도 또 중요하냐면 time에 대해서도 freedom이 필요하다. 그래서 time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은 바로 C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로 들어가야 되냐? C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과거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B하고 A 중에 어떤 게 더 나와야 될까? 자, 여러분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잘 보셔야 되냐면 tradition,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B도 과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는 찾았어요. 승,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결이 있죠. 마무리하는 게 무엇일까 따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A하고 B의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A번 마지막 부분 보니까 sovereignty,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citizenship,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6평에서도 봤죠. 따라서, 그러므로 정리해 줄 때 쓰죠.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B라고 했으니까 바로 공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대에 있어서도 뭐다, 그런 freedom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다? 결론 내렸습니다. 뭐가요? A가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들어가겠네. 듣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기승전결로. 자, 그러면 우리가 검증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보죠. B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얘네들은 일단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프리덤을 필요로 한다. 그 어떤 국가도 우리가 완벽하게 주권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나 거기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능력이 없으면 바꿀 능력이 없다면 뭘 바꾸는데요? 행동이요.
어떤 행동이요? 과거 선조들이 했었던 행동. 또는 어떤 행동이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 또는 해왔었던 행동. 여기서는 ED니까 해왔었던 행동. 그래서 유연하게 바꾸지 못하면 자기가 원할 때마다 진정한 주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A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어떤 사람도 조상의 그런 관습, 전통,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한 완벽하게 멤버가 될 수가 없다. With which, 그리고 그와 같은 전통이 어떤 것이냐? 이 집단 전체가 끊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The problem of Antigone in Sophocles' tragedy. 이거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아래에 있는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절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러분, 기승, 전, 결. 됐죠? 가보도록 할게요. Because the main goal of science, 과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발견을 해야 돼요. 뭘? 관계는 관계인데, lawful. 뭔가 법칙으로 만들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학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냐면 what is being investigated?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은 다 법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들이 연구하는 화학 반응은 법칙이 있을 거야. 그 다음 물리학자는 뭐라고 생각하냐? 아, 물리학적인 세상은 뭔가 법칙이 있을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로우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에 대해서. 끝. 자, 그러면 A, B, C 첫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번 갑니다.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거안 보이세요? 댄? 와우. 자, 댄이 무슨 뜻이냐? 시간이 흘렀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됐죠? The determinist, 결정론자들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결정론자들에 대한 언급이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결정론자가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맨 처음에 될 수가 없겠다. 그리고 나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B번 한번 가볼게요. The assumption that 어떠한 생각이냐면 What is being studied?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Can be understood.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될수 있다. In terms of causal laws.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연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determinism이라고 불러요. determinism에 대한 뭐다? 정의를 내렸으니까 얘가 처음 나왔어요. 무슨 관계요? 인과 관계. 됐죠? 자, 그 다음에 C번을 딱 보니까 뭐 들었냐?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예시인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Almost everyone would agree that. 뭐 거의 대다수가 동의하겠지만, the weather, 날씨라고 하는 것은 is a function, 함수예요. Finite, 정해진 뭐다? variables, 변수들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뭐 such as는 예시니까 이런 것들로 정해진 함수예요. 하지만 날씨,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probabilistic, 확실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럴 거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언급된 변수들이요, change constantly, 끊임없이 바뀌고요. 또 일부 변수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C에서는 어떤 예시냐? 일단 변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변수들을 알면 다 되냐? 아니요. 왜냐하면 변수들은 바뀐다. 그리고 변수들 중에 모르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아마도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이 아마도의 예시니까 앞에는 아마도가 나와야 돼요. 됐죠? 그럼 여러분, 맨 처음에 B로 일단은 이 아이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A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A에 보니까 이런 결정론자들은 뭐라고 예측하느냐? 모든 것은 that occurs,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함수예요. 어떤 함수? 인과관계, 즉 원인들이 만들어낸 함수예요. 그리고 that ER라고 추측합니다. If these causes were known, 이런 우리가 원인들을 안다면 일어나는 일들도 could be predicted,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뭐다 accuracy, 정확성을 가지고요. However, 그러나, 뭐다? 한계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는 뭐냐? 어떤 사건에 대한 모든 원인을 알아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정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y exist. 자, 존재한다. 그리고 that ER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More causes. 원인들이 있는데, 이 원인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좀더 뭐다? 예측이 좀더 정확해질 뿐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C번, 구체적인 그 예시로 변수들이 바뀌고 모르는 것도 있다. 그래서 예측을 한다. 끝.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B, A, C, 2번. 이렇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수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해 수능에는 그러면 6평과 9평에 우리가 연습했던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수능장에서는요, 더 기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뭐라 그랬죠? 기, 승, 전, 결. 여러분 이거 하는데 막 5초도 안 걸려요. 5초는 걸리나요? 5초는 걸리는 것 같네요. 우리 PD님 모습을 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Movies may be sad. 영화는 이렇다. To support the dominant culture. 지배적인 문화를 뭐다? support 하고요. 그리고 to serve, 역할을 한다. As a means, 어떤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Reproduction, 계속해서 그 문화를 재생산한다. 시간이 가도. 다 필요 없고 영화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화의 역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어떤 주된 문화를 support 하고요. 그 주된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자, A번 갑니다. 나쁜 놈은 벌 받아요. 선생님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한 것 같아요. 나쁜 놈은 당연히 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B번 가볼게요. The simple answer to this question. 겁나 쉬워요. 이게 정말 수능인가 할 정도로. This question이 있으니까 바로 직전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 질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없죠? 그러면 B도 안 되겠다. 아싸, 맨 처음에는 무조건 C로 출발하면 된다. 자, 그러면 C번 가볼게요. One may ask. 보이시죠? 자, 우리는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영화를 그렇게 재밌게 본답니까? 모든 영화들이요. 그냥 주는 것은 문화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적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밖에 없는데 그런 영화 우리 왜 보죠? 대부분의 우리는 would grow tired of, 굉장히 실증내요. 그와 같은 didactic, 어떤 거 교훈적인 영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영화들을 propaganda, 선전, 북한에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similar to the cultural artwork니까 또 뭐 문화적인 어떤 예술과 비슷한 그 언제 Soviet Union 또는 독재 국가, 독재 사회 이런 데서 했었는데 근데 영화를 우리가 왜 보지? 이 말입니다. 왜 재밌지? 이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답해야 돼요. 갑자기 나쁜 놈은 벌받습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B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해 줄게. 영화는요, 뭐가 있느냐? 스토리가 있거든. 끝. 그러면 이 스토리가 어떠냐? 우리가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뭐다? 그런 스토리거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스토리거든. 그래서 영화는 뭐다?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본다. 그 스토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뭐예요? 나쁜 놈 벌받는 사이다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결론 내려야 되죠. No doubt, 확실합니다. It is this utopian aspect of movies. 바로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유토피아적인 측면. 이것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에 이 부분은 강조구문이에요. It is하고 that을 없애도 말이 되면 강조구문. 끝. 그래서 결론까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즐겁게 보는 이유는 story. 끝. 답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면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니까 5번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이에요. 자, 6번 문제가 수능 문제인데 우리 앞에서 누가 무슨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응용해서 수능에 출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쿤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냐? 우리 아까 과학의 목표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바로 과학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의 주된 목표는, 자, 목표가 뭐냐?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다. 뭘 이해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방법들을, 아니면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진화해 왔는지 보여줌으로써.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냐? 앞에서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졌는지 발전들을 쫙 보여주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이해 가능 이 말입니다. 됐죠? 이게 key. 자, 그러면 A, B, C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번, 일부 발견들은요. 무엇을 entail 하면은 동반하다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말로 수반하다라고 하는데 항상 어떤 발견들을 보니까 몇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명의 어떤 discoverers니까 발견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can be identified as definite,
확실하게 뭐다? 누구의 것인지, 확실하게 어떤 정체인지를 밝혀지지 못해요. 그럼 여기에서 일부 발견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모른다. 자, 우리 보여줘야 되는데 모른다. 이상하죠. 그래서 A는 맨 처음에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B번 갑니다. 디스 보이세요? 디스 언제 쓴다 그랬죠? 앞문장 전체 나타낼 때 이것은 오이에 등호 붙이세요. 그러면 앞에 했던 말은 뭐냐? 연결하는 거예요. 무엇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Progressive, 점진적인 accumulation, 누적, 축적 이런 거예요. 뭐가 누적된 건데? Breakthroughs and discoveries, 발견들이요.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것 또는 breakthrough, 획기적인 그런 발견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누적된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들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도 누적해서요. 이게 바로 뭐냐? 보여주는 거죠. 이 발전들에 대한 evolution, 진화 상태를. 그래서 B가 같은 말이라서 맨 처음에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C번의 첫째 줄 가볼게요. 자, nor이라고 나왔습니다. 누가 nor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죠? nor. 여러분, nor은 어디서 봤냐면 neither A nor B입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뭐뭐도 아니다예요.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맞아요.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A하고 C 중에서 B의 마지막 줄을 딱 봤을 때 A의 마지막, B의 마지막을 봤을 때 아니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A의 마지막 줄 가보겠습니다. 어디 보시죠? 여기 한번 볼게요. 쪼고쪼고쪼고쪼고 not 보이세요? 아니래요. 그 다음에 B의 마지막 줄 가볼게요. 쪼고쪼고쪼고쪼고쪼고 아니다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A 다음에 뭐가 나온다? C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B는 맨 앞에 써라고 했으니까 B, A, C.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도 풀면 됩니다. 마지막에 결론 나오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자, 발견들을 우리가 쫙 보여주는 겁니다. Only that, 어떤 것만 which survived in some form in the present. 지금 남아있는 발견들만이 was considered relevant,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있잖아요. 1950년 중반에 정말 많은 오류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럼 밑에는 안 좋은 거 나와야 돼요. 분석을 자세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historians, 역사가들이 to ask, 질문을 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발견한 날짜가 어떤지, 그리고 발견자가 언제 이런 것들을 발견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identified,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봤습니다. 됐죠? 그 다음 A번 갑니다. 그랬더니 일부 발견들은 단계가 여러 개고 여러 명이 발견을 했는데 도무지 안 잡히는 거야. 뭐가 뭔지. 그 다음에 게다가니까 또 문제점이 나와야 돼요. 과거의 발견이나 또는 발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according to 뭐에 따라 하느냐. 지금 방식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does not allow us 우리가 to see 보지 못해요. 뭘 못 보냐. 발견을 해낸 것이 과거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린 몰라요. 자, 그 다음 C번.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견해도 역할을 잘 알지 못해요. 어떤 것에 대한 역할이냐? Non-intellectual factors, 뭐 지적인 것이 아닌 어떤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이 play in scientific developments, 뭔가 과학 발달에 있어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리하고 있죠? 이런 과학의 전통적인 이런 historian, 역사가들은 seems blind to the fact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개념이나 질문 또는 기준, 자기들이 사용해서 과거의 틀을 보는 이러한 것들도 그 자체로 또 변화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도 항상 변한다는 거.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끝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다 잘 맞추셨나요? 우리가 하루 10분 루틴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40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를 잡아내셨다면 다음번에 이제 순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면 반드시 그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 문장 삽입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See you later.